본격 라이프토크 채널 라이프토크의 거우맨 이성입니다. 오늘도 컬스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 라이프토크가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토크 진행하면 저희가 이제 언제나 이제 해외 브랜드만 나와서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뭐 워낙 뭐 택티컬 라이프라던가 뭐 아웃도어 라이프의 역사가 일단 해외의 그런 브랜드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 뭐 또 아니면 라이프 뭐 얘기를 하면 라이프의 유명한 나라가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도 그런 나이프라던가 이런 택티컬 기어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정말 한국의 거의 유일한 택티컬 기어, 택티컬 라이프, 디펜스 툴 전문 브랜드인 레이드옵스사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레이드옵스 어떤 브랜드인가요? 레이드옵스 이제 유일한 국내 나이프 예. 뭐 디펜스 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05년에 이쪽에 커스텀 나이프 메이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기업으로 바뀌었죠. 뭐랄까, 그러니까 에머슨이라든가 뭐 벤치메이드하고도 비슷하죠. 창업자가 이제 커스텀 나이프 제작자였다가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고. 보다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선보이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약간 조금 뭐 이미지라든가 좀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도 택티컬 계열의 그런 나이프들이니까 기존의 어떤 그 헌팅이라든가 일반 유틸리티 나이프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레이드옵스가 역세가 짧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옛날부터 레이드옵스 나이프를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은 벌써 그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커스텀 개념으로 많이 만드셨고 또 한국에 또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나이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제 셀프 디펜스라든가 EDC에 대한 이제 열풍을 불었던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나이프도 있었지만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자명화에 나와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이제 특히 해골 모양 유명하죠. 이 해골 모양의 택티컬 이런 티타늄 디펜스 툴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되게 호평을 받았어요. 또 이제 좋은 퀄리티로 많이 나왔었고 이제 아주 좀 디자인도 좋았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이런 해골 디펜스 툴은 해외에서도 카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꽤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엔 이제 나이프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레이드옵스가 아주 주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레이드옵스사의 그 지금 초기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초로 만들었던 그 CQC 모델이에요. CQC 모델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열 자루를 만들어서 그때 한 자루 커스텀 모델은 제가 한 자루를 입수했던 건데 이 제품에서부터 레이드옵스사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가 그 하드코어 헤비듀티 나이프의 약간 인기가 있어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레이드옵스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갔고 그 대신 되게 작지만 아주 단단한 스타일의 이런 그 택티컬 기어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 그 보시면 이제 또 이런 제품들이 되게 두꺼운 나이프예요. 하지만은 또 절삭력을 좀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할로우 그라인드로 깎았고 그다음에 스틸은 이때 이렇게 D2 스틸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D2의 공구왕 스틸을 써서 이제 길게 잡던 좁게 잡던 이제 엣지 툴의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또 말 그대로 이제 CQC 자기 방어 능력으로서의 능력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프였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열수축 튜브로 이제 핸들을 감아놨던 그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레이드옵스가 한 번 더 이제 2000몇 년이죠? 10년인가 돼서 한번 이제 또 이제 규모를 이제 회사로 바꿨죠. 그렇죠. 이제 개인 이제 커스텀 브랜드에서 한번 이제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기업화를 해서 이제 나이프와 이제 각종 택티컬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예, 초기에 만들어서 이제 이런 나이프하고 이제 디펜스 툴 종류인데 특히 이제 디펜스 툴이라 그러면 이제 그 브릿지 툴이라든가 이제 스틱 그다음에 코보탄 네. 그런 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 티타늄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쵸. 특히 이제 브릿지 툴은 이제 그 피카팅이 레일에서 이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
독특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매니아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규모도 작고 이제 수작업에 의존하는 거다 보니까 나이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어차피 이거는 가공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고 손질하는 게 개인이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든 거였고 예. 그 당시에 또 그 창업자분이 이거를 전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본업은 따로 있고 일종의 이제 부업 개념으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산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정말 이제 커스텀 나이프처럼 소량으로 생산했던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레이드옵스가 이제 기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레이드옵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이프 블랙 타이거 마크 1이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블랙 타이거 같은 경우 이제 또 레이드옵스가 또 보면은 저희가 해외 그런 택티컬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 실전 부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런 무슨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각적인 그런 택티컬 기어를 많이 만드는데 이 나이프도 레이드옵스가 해양경찰특공대 쪽이라던가 그런 해양경찰 쪽에서 많은 그런 교류를 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특히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다음에 이렇게 좀 두꺼운 코팅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그런 경찰 해양경찰 쪽에서 이제 해수라던가 이런 쪽에 좀 더 강한 성격을 좀 원했다고 해서 그런 또 트랙션 코팅을 해서 만들었고 형태는 이제 칼날 길은 약 11cm 좀 넓은 그런 중소형 피스 나이프인데 완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아주 훌륭해요. 이게 형태가 아주 굴곡져서 만들었고 또 이 안에는 또 열어 보면은 나이프의 밸런스를 좀 더 맞추기 위해서 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고 또 재밌는 게 아주 이 S30V를 썼어요. 보시면 S30V 프리미엄 스틸을 되게 이 두꺼운 나이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그런 택티컬 나이프를 한국 택티컬 나이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적인 저는 그런 나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칼집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이제 택티컬 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빠른 이제 그런 각종 택티컬 기어에 장착할 수 있는 택락 기본으로 했고요. 나이프도 이제 뽑을 때 안전하지만은 앞을 조금만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 신속하고 안전하지만 또 필요할 땐 신속하게 또 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프 이런 칼집을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택티컬 나이프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나이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휴대성 이제 뭐 이렇게 정글이라던가 무슨 아웃도어용 큰 나이프는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작전 수행 중에 일단은 자기 방어용 엣지 웨폰으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엣지 툴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제 비트로 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글리치 툴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구성을 가진 약간 이제 헤비듀티용 그런 택티컬 나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제 또 익숙하시죠? 자주 많이 보셨던 제품이고 하셔서 이건 아까 소개했던 이제 그 초창기 모델의 이제 디자인이 계속 이제 계승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네. 거의 뭐 유사한 디자인에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 좀 바뀌고 조금 더 이제 그 날렵한 모습도 조금 디자인이 세련되게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레이드옵스의 그 고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좀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또 그 레이드옵스의 또 이제 블랙 타이거 1이 이제 조만간 이제 2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조금 이제 아쉬웠던 또 레이드옵스 제품은 이제 또 쪽 그 원산지가 디자인은 한국에 있었지만은 이제 픽스 나이프의 제품들은 대만에서 OEM 생산을 했습니다. OEM 생산을 했는데 또 앞으로 이제 2가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2는 이제 원산지도 대만은 아니고 이제 유럽 쪽에서 아마 생산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레이드옵스의 아쉬웠던 점들 이런 거를 또 이제 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제 일반 그 밀리터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민간용 버전도 만드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마 이제 또 택티컬 경도 있겠지만은 좀 더 이제 아웃도어용이라던가 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아마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또 나이프 매니아 분들은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초형 나이프가 있지만 이제 또 이제 대형 나이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대형 택티컬 라이프라는 숄더 스피릿 시리즈 보시겠지만 이제 이제 사이즈가 이제 좀 많이 큼직하죠. 일단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헤비듀티용 나이프로 나왔습니다. 헤비듀티용 나이프로서 이제 또 스틸이 얘는 D2 스틸을 사용했어요. D2 스틸을 사용했고 근데 또 G10 핸들 그리고 날 길이가 거의 한 6mm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블레이드 형태는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게 원 포인트냐? 클립 포인트 클린 스타일이죠. 포인트 스타일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그 중대형 보이 스타일 정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또그 여러 가지 오염이라던가 여기 그런 거에 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처리했고요. 또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블리치 툴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스파이 그 여러 가지 파쇄 툴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만 그런 그 자기 방어용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말 헤비듀티 택티컬용으로 나온 그런 이제 그 레이드옵스를 대표하는 그런 대형 택티컬 라이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같은 형태지만은 약간 인커브 모델도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스펙은 거의 동일하죠. 이 제품도 국내에서 좀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레이드옵스 이제 대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솔저 스피릿 시리즈인데 대중소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대중이라고 할수 있죠. 손은 도망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좀 너무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그 레이드옵스의 아이덴티티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작지만 헤비듀티용이었는데 이게 또 한국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두껍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좀 무겁습니다. 또 분명 이런 택티컬 용도가 좀 사이즈도 좀 커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긴 하지만은 좀만 이제 좀 무게를 좀 어느 정도는 두께는 있더라도 그에 비해서 좀 핸들의 가공을 조금만 좀 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좀 아쉬운 감이 좀 들기도 들었던 좀 모델이에요. 아마 이 제품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더 리뉴얼이라던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제품 바로 또 크람빗이 있습니다. 크람빗. 아뭐 요즘에 뭐 요즘에 뭐 나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 뭐 너무 유명하죠. 크람빗 나이프 뭐그 인도네시아의 그 호랑이 발톱을 모티브로 한 그런 전통 그런 엣지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크람빗도 레이드옵스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되게 뭐 D2 스틸을 만들었고 형태라던가 품질 같은 게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또그 일반적으로 링에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디펜스적 성향이 있는 이런 또 그런 것도 잡아 있고 이런 것 갖다 뭐 일상용이라던가 뭐 그런 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이게 크람빗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런 픽스 형태의 크람빗이 이게 또 고품질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그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역수를 잡던 앞으로 잡던 뭐 이제 뭐 나이프를 갖다가 뭐 무술을 한다거나 디펜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그렇게 그 알려드리긴 이제 쉽지 않겠지만은 이 제품 뭐 나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뭐 카라빗도 뭐 이제 카람빗은 이제 기존의 레이드옵스의 다른 상품들에 비하면 약간 좀 이제 새롭다, 좀 이질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이제 기존의 레이드옵스의 제품들이 이제 주로 이제 헤비듀티용 이제 나이프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파이팅 나이프의 한 종류인 카람빗을 만드는 게좀 약간 이질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카람빗 나이프는 이제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만드는 이제 보편화된 어떤 그런 하나의 종류가 장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시대 흐름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도 이런 칼등을 보면은 레이도스 특유의 이제 널찍하게 널링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살리는 부분도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함정이 될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잘 쓰면은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거고, 이제 잘 못 쓰면은 굳이 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그 레이드옵스의 이제 이게 해외 생산이고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제품의 어떤 그 제품군이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았나. 네. 어떤 과도기적인 걸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드옵스가 보면은 나이프의 이제 브랜드 레벨을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폴더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제 또 그 브랜드의 영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아주 반가운 것이 이제 레이드옵스가 또 한 1년 전인가요? 한 2년 됐죠. 한 2년이죠. 폴더 나이프를 생산을 했어요. 그때요. 폴더 나이프 아주 고품질 폴더 나이프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게 또 보면은 거의 사양은 거의 이제 해외의 정말 유명 브랜드에 그런 걸 맞는 정말 거의 고품질의 사양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티타늄 프레임락에 이제 또 카본 스케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틸도 이제 N690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N690 스틸은 이제 440 스테인드 스틸급의 아주 이제 좀 고급 그런 스테인드 스틸인데, 일단 형태가 아주 유려해요. 유려하고 또 여기다 또 그 피봇을 이제 베어링 피봇을 썼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로 톨러런스의 제품에 이제 속했을 때 아주 이제 나이프의 이제 블레이드와 핸들의 마찰력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또 그 베어링 피봇을 사용했고, 또 아주 잡았을 때 그립감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글라스 브레이커의 능력도 있는 아주 정말 본격 택티컬 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칼날 형태도 요즘에 또 인기 있는 그 윙클리프 스타일, 쉬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윙클리프, 뭐 쉬프 아니면 역탄토, 탄토 나이프를 좀 거꾸로 한 그런 그 칼날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은 이제 커팅을 할 때 이제 엣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이제 동시에 이렇게 약간 탄토 스타일이면서 그 칼날이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빠른 그런 복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나오기 전에는 이제 폴더를 만든다고 해서 조금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퀄리티가 잘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제품을 보면은 이제 웬만한 그런 해외 브랜드의 그런 이제 품질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조금의 어떻게 볼까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은 그 국내 제작의 한계가, 픽스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또 대만에서 생산했지만은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래도 그 요즘에 이탈리아가 아주 고품질의 폴더 나이프를 잘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이즈, 그 다음에 또 같은 사이즈지만은 이제 티타늄 양쪽을 티타늄으로 이제 사용한 이런 택티컬 폴더도 이제 센타우로가 이제 존재합니다. 참고로 센타우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 그런 게 그런 신화 속의 동물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약간 이제 터프하고 아주 개성 있는 그런 또 약간 몬스터 같은 힘을 가진 그런 또 멋진 폴더 나이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이즈도 언제든 쓰게 대중소가 있어야 되다시피 또 카본 모델에 EDC라던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을 정도의 이제 또 이런 좀 약간 소형 모델도 있고요. 아주 품질은 역시 동일합니다. 보험 스펙 동일하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도금수 제어가 필요한 그런 사이즈라서 아쉽긴 하지만은 또 해외에서도 이제 호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참 아쉬워요. 이런 제품 국내에서 많이 참 소화가 되면 참 좋은데, 참 국내 법정 법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찾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잘 만든 폴더고 또 이탈리아 OEM이다 보니까 뭐 품질도 아주 뛰어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 나이프들의 이제 장점들을 많이 취합해서 그 레이드옵스 특유의 어떤 그 멋을 이제 살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나이프로 보면 이제 한국 나이프의 이제 현실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런 나이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개별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레이드업스가 칼을 만들 때 보면은 코팅은 여기서 하고 절단 여기서 하고 연마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이걸 문제는 대량으로 해줄 데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내 어떤 그 규제와 그다음에 시장성인데 일단 국내에서 어떤 규제 같은 게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해외를 바라보고 이제 뭐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 좀 받쳐줘야 그 제품이라든가 회사가 힘을 얻을 텐데 국내에는 좀 그런 여건이 좀 미비해서 이제 그렇죠. 지금에서의 이제 나이프 브랜드가 하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뭐 진짜 그래서 또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이제 모두를 위한 나이프가 나오죠. 네, 또 보면 이제 모두를 위한 이제 폴더 나이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좀 도검 소지어가를 좀 피해서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귀엽고 깜찍한 나이프가 나옵니다. 블루 샤크가 가장 최신형 폴더 나이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역시나 그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고요. 디자인은 한국 레이드업스에서 했고, 고급상입니다. 카본, 그 다음에 안에는 또 티타늄 프레임, 그 다음에 또 블루 샤크란 이름답게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아노다이징한 이제 스파인하고 옆에 또 포켓 클립 만들었고요. 원핸드, 썸스터드로 원핸드 오픈 가능하고, 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켜진 스타일로, 여러 가지 뭐 일상용 뭐 사용하기에 뭐 박스를 딴다던가, 뭐 아니면 간단한 음식물을 뭐 조리, 이렇게 자른다던가, 이런 형태로 쓸수 있는 이제 아주 좀 이제 깜찍한 그런 EDC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EDC 나이프 같은 경우 뭐 여기 뭐 스파이더코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해외 브랜드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제품 국내에서 아주 인기 많이 끌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형태도 또 레이드업스 나이프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이런 역탄토 스타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칼날의 수직이 딱 이렇게 수평이 되는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좀 좋은 그런 훌륭한 한국 나이프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또 각인 같은 것도 아주 깔끔하게 프린트 잘 했고, 또 이제 그 가격적인 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비슷한 동급의 뭐 해외 브랜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스펙에 비해선 나쁜 그런 가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테크니컬 쪽뿐만 아니라 아웃도어맨들 아니면 요즘에 또 약간 EDC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많이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은 개인적으로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가장 최신 모델이 이제 블루 샤크인데 이게 이제 스타일로 치면 PT에 가까운 거겠죠. 이제 네. 미니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EDC 타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계통을 보자면 이게 더 오히려 센터로 시리즈보다는 그 고유의 그 레이드업스 디자인을 더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적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진짜 참 많이 사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면 제품이 좋으면 뭐 당연히 네. 알아주겠지만 근데 또 아직도 나이프 갖다가 이게 좀 여러 가지 또좀 보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아쉽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또그 각종 이제 택티컬 한국 행사에도 그런 방산 그런 업체의 행사에도 이제 많이 출품을 하시고 또 거기서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계신다고 전그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저는 이게 알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저 레이드업스가 지금 신제품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 해양경찰 쪽과도 많이 이제 많은 연계가 하면서 그런 이제 각종 파쇄 장비라던가 그런 그 전술 장비 같은 것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전술용 블리치 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되게 고품질인 것 같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제품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레이드업스와 한국 나이프의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에도 이런 나이프 브랜드가 네. 저 힘들게. 생겨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많은 매니아들과 또 팬들도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레이드업스 나이프를 보면 아직 이제 제품 라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과도기적인 뭐 이런 게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분명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나이프들이 주로 해외에서 다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동급의 비슷한 품질을 가진 나이프 좀 비싼 게 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가격 경쟁력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기에는 이제 레이드업스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많이 팔리는 나이프보다는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그런 나이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내에서 뭐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국내에서 만다 해도 가격 조건이 이렇게 뭐 더 좋아지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든 회사들은 이제 다 어떤 미래 계획이나 로드맵을 짜겠지만 레이드업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디자인 쪽으로 이제 어떤 뭐 스타이더 같은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전했으면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네. 있을 거고, 지금 사실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제 나이프 설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역사도 많이 갖고 있고 OEM도 많이 한 나라지만 실제로 독일을 대표하거나 일본을 대표하는 지금 브랜드는 사실 그렇죠. 지금 별로 없거든요. 나이프 생산을 많이 하면서 불구하고 이제 그 OEM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주해 버린 걸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도 그 나이프 판매가 좀 되게 규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검 소지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제도가 있긴 해도 못 사는 칼은 없는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검 소지하거나 없는 그런 절차는 없어도 판매 금지인 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이 일장일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실제로 자기는 나이프를 안 만들지만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 있는 뭐 스파이더코라든가 이런 나이프를 보면 레이드업스의 미래도 그런 쪽을 좀 지향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나이프가 이제 아이폰이 되는 거죠. 직접 그렇죠. 만들진 않더라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어쨌건 이런 작지만 이런 첫 걸음이 네. 한국 나이프계는 분명히 향후에 큰 의미가 큰 족적이 될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그 한국의 그러니까 나이프 쳐두기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아웃도어 활동을 좀 많이 하면은 이제 나이프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뭐 빅토리녹스라던가 그런 뭐 무슨 뭐 뭐냐 그 북유럽 스타일의 나이프들이 많이 벌써 아웃도어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런 그렇죠. 걸 보면은 가격대가 보면은 꽤 싸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10만 원 좀 오버되지만 20만 원 이하의 정도의 나이프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형태가 좀 클래식한 형태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약간 좀 택티컬 스타일의 나이프라던가 뭐 레이드업스의 블랙 타이거 같은 거를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하시면은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뭐 기존에 약간 클래식한 나이프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런 장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좀 이제 좀 세 보이고 뭔가 좀 택티컬한 맛을 좋아하시는 걸 찾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런 레이드업스 나이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시면은 가격적인 성능, 가격적인 면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또 뭐 국산이야? 괜찮다라고 많이 보여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택티컬 쪽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을 좀 더 타겟으로 해서 이제 나이프 시장을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프 사용에 가장 그런 적합성이라던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분야가 개인적으로 이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마케팅이라던가 좀 사람 좀쪽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드업스 나이프를 좀 찾게 되시고 알게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유일한 택티컬 나이프 브랜드 레이드업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지금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앞으로 예고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제네레이션의 레이드업스 나이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믿고 찾고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퍼스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럼 나이프 테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